마스터 모델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작업체들이 내부에 있는 캐빈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은 다 잘 만들죠. 근데 이 조수석 문제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등받이 경사 기울기가 안 돼요. 틸팅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가시는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전 기본적으로 좀 기본 옵션으로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카라반 도어를 장착을 했고요. 측면으로는 외부 테이블 마련돼 있어서 막 간단하게 여기서 올려놓고 뭐 커피를 끓여 드실 수도 있고요. 자, 뒤쪽은 이 모델은 국내에는 이런 그 구조는 없던 것 같아요. 이 뒤쪽에 이 서비스 도어를 열게 되면 수납함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다락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주 독특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TV까지 있고 테이블까지 있어서 여기를 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더라도 충분한 개구부가 되니까 들어가서 보면 취침까지도 가능한 두 사람까지 취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부 시설로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문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문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 눈에 띕니다. 이제 과연 이게 내부 공간에 얼마나 큰 손해를 없이 공간을 만들어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쪽 서비스 도어를 통해서 이런 경험도 처음이네. 제가 12년 동안 제 이 업계에 있는데 이런 구성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수납 공간 겸 내부 뭐 다락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쉘터 안식처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을 또 하나 생겼네.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침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판을 별도로 제공을 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발판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한 2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침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대 공간은 괜찮아요. 앉았을 때 조금 낮은 감이 있긴 한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 경쟁 모델 대비 좀 낮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높이가 내부 수납 공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제 이게 캐빈을 만들어서 이 베이스 샤시하고 결합한 클래스 C 모델이기 때문에 폭은 한 2m 10 정도까지는 확보해 놓으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함 잘 되어 있고 뭐 다 아시는 구성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내려가 보면 내려갈 때도 조금 위험해요. 자, 주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장단점이 막 섞여 있어서 정리하기가 좀 그런데 장점은 일단 이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실 공간도 들어왔을 때 카라반 도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동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넓고 침상까지 갈 때 이 바닥 이 너비도 약 한 거의 한 900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통로 너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통로를 확보한 거죠. 주방 자체는 절대적으로 좀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클래스 C 모델이라고 한다면 주방은 얘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텐데 주방이 조금 다소 작은 거 그거는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수납함은 뭐 타사 대비 상판이 좁으니까 수납 공간도 좀 작긴 한데 그래도 구성 요소는 나쁘진 않습니다. 옆으로는 아쿠아사의 냉장고가 있네요. 얘가 100리터짜리인가요? 그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양념장, 위쪽으로도 수납장들 이렇게 작은 공간들까지 다 놓치지 않고 만들어 주셨네요. 이제 경첩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조금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화장실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은 생각보다 좀 좁아요. 좁아요. 이 최대 단점이네. 최대 단점이네. 최대 단점.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볼 수는 있겠지만 후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좀 좁습니다. 세면대와 뭐 이런 부분들은 좁은 공간에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볼 수는 있는데 뒤처리가 조금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클래스 C 모델인데 공간 손해를 좀 많이 본 느낌이 드네요. 자, 기역자형 소파를 두셨네요. 기역자형 소파인데
이 공간은 굉장히 쾌적해요. 침대로도 변형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싱글 침대로 이쪽에서 주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주무시든 뭐 이쪽으로 주무시든. 자,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 옷장을 워드롭을 이쪽으로 마련해 두셨고 수납함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벙커 쪽은 취침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아서 마감을 하셨네요. 자, 천정 같은 경우에도 핵기창 이 거실 쪽 하나, 그 다음에 침상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팬도 있고, 그 다음에 천정 루프 타입의 배러 에어컨 달아놨네요. 자, 가격하고 옵션은 나가서 한번 볼게요. HWC680L 모델이에요. 3인 승차고 취침은 4명 되어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240A 인산철 배터리 기본 장착이고, 하나로 3kW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청수통은 148L, 오수통은 80L라고 해요.